안녕하세요. 애터미를 사랑하는 애터미 강입니다. 아, 지금 목소리를 좀 작게 한 이유는 좀밤 새벽 1시 반이 넘었어요. 아, 늦은 시간 장난 아니죠? 아, 지금 지난번에 애터미 에너자이징 그 올인원 후기를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음 앱솔루트 셀렉티브 앰플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후기를 그냥 올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이제 저희 이제 따로 다른 저희 이제 저희 윗분이죠. 분이 주셨는데 선물 받게 됐는데 과연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앰플을 써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다른 타사 스킨 로션 올인원으로 돼 있는 펌핑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게 상당히 비쌌어요. 지금 에너자이징 올인원은 제가 진짜 가격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앰플은 사실 써본 적은 없어요. 썼는데 줘봐가지고 써봤는데 오 이거에 완전 반했습니다. 지금 지금 두 개, 세 개째 쓰고 있는데 지금 또 이건 쓰고 이렇게 지금 또 있는데 그건 제가 분리수거 하느라고 버렸는데 이게 지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한 40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좋아졌고. 진짜 이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타타타 가는 이 전달 기술이나 이런 소재 기술이 지금 애터미가 기술상을 탔기 때문에 이제 이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저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반들반들한데 지금 바른 지한 6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지났는데 얼굴 색깔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편 찍을 때하고도 또 틀리고 계속 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꾸준히 계속 바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이 많죠. 이제 아까 뭐 전달도 되고 이게 그 완전 과학 기술이거든요. 과학 이게 피부 고민하는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타겟팅하는 첨단 기술인데 이거는 애터미만 있습니다. 애터미 제품에서만 피부 활력 성분도 있고 이제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다 일일이 다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40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근데 저는 그런 설명보다 지금 제가 사용했던 후기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대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 주름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이마 주름, 팔자 주름, 뭐 여러 가지 옆에 주름, 뭐 눈가 주름 싹 있었는데 진짜 좋아졌어요. 느낌이 틀립니다 지금. 뭐 바르고 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 한두 번 발라선 잡아보세요. 자, 맨들하죠? 수분, 주름 수분, 탄력도도 좋아지고, 턱선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를 때 이렇게 해야겠죠? 이제, 탕탕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남자가 원래 앰플을 잘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 번째 계속 써보는데, 원래 동아리라고 옛날에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동아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약간 반짝이는 피부 연출하고 그 연예인들 스타가 된 느낌 피부에 자연 자신감이 진짜로 상당히 생겼습니다. 피부 탄력은 확실히 좋아졌고 얼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놀라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눈가 주름도 그렇고 보습, 탄력도 개선되고 안면에 있는 리프팅도 좀 되고 그다음에 진피, 진톤, 피부톤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톤도 살짝 밝아졌어요 지금. 물론 뭐 피곤할 때는 그래도 조금 그렇지만 또 다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일할 때 낮에 바르는 거, 이제 이게,
쉴드 선쿠션이거든요. 여기까지 바르면 얼굴 피부톤이 더 살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분들이 많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얼굴이 사실 많이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셀렉티브 앰플만 얘기했는데 사실 이상 받은 게 여섯 가지 이제 이것까지 해서 여섯 가지 정도 되죠. 세트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앰플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자극을 줄 가능성 있는 성분들을 아예 없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인 걸로 저는 보고 있고 피부 알러지가 여러 가지 뭐 자극이 발생할 확률이 좀 낮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극을 받지 않고 편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독일 더마 테스트사에서 실시하는 피부 임상에서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는데, 인증 실험 절차를 거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분들한테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냐 하면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거를 저한테 받아서 지금 쓰고 계시고, 아마 더 있다가 다 쓰시면, 이건 또 다시 써시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음 시간에는, 자, 다음 시간에는, 앱솔루트 스팟 아웃 에센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너나 앰플 다음에 바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바른 게, 올인원, 그 다음에 앰플, 그 다음에 요거 바를 겁니다. 아직도 반들반들하죠? 자, 파르산, 파르산. 자, 이것만 바르면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원래 이제 손등이나 손 바닥에 하는데, 저는 얼굴에 바르고, 이제 이 에센스는 눈주위를 좀 피해서, 자, 이쪽, 네. 눈주위를 취해서, 자, 눈 감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듬뿍 발라서 목이나 이런 어깨 전체적으로 발라야 되는데 우선 간단히 바르고 간단하게 바른 건 아니고 자 이제 완전하죠 반들반들합니다 자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제 뭐 지금 이런 방송들이 제가 느끼는 거 위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설명은 없어요, 지금 사실. 설명은 없는데, 제가 정말 다시 이걸 갖고 싶다면 계속 이걸 쓰려고 합니다. 네. 저는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자, 늦은 시간, 지금 1시, 오전 1시 40분이에요. 모두 다 주무실 것 같고, 저도 이제 내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